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도의회 교육위가 학생인권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찬성 단체들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도민의 바람을 무시했다며 본회의 직권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5월 24일 도의회를 통해 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종훈 교육감도 교육위 부결이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잖은 민주당 의원들도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처리하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도 학생인권 조례 통과를 보장할 수 없어 직권상정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20명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본회의 가서도 만약에 부결이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잡음이나 갈등들이 좀 공산이 있어서. 반면에 반대 단체들은 도의회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해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교육위원회 부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여야 합치된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또다시 경남을 갈등과 논쟁으로 이끄는 반민주적인 어리석은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교육위원회는 넘지 못했지만 직권상정이 떠오르면서 학생인권조례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